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노사 관계가 불안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어진 상생일자리 1호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이제 막 수출을 앞둔 상황에서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다음 주부터 수출용 차량을 생산합니다.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4개 나라에서 이미 주문받은 물량이 2,600여 대. 수출을 통해 생산 물량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려간다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GGM 노조가 최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 행위를 결의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마감 시한이 임박했지만 노사 간 대화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쟁점은 단체 교섭 장소와 교섭 시간입니다. 회사 안에서 할 거냐 밖에서 할 거냐, 근무 시간에 할 거냐 아니냐를 놓고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아직 타협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대 주주인 광주시와 노사민정협의회 상생일자리재단의 역할에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재단과 협의회가 GGM의 노사 갈등 관계가 극을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노동위원회 조정마저 결렬되면 노조의 파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GGM 노조의 조합원은 220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회사 측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지만 어느 정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타협과 상생의 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신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